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3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알라브 알라 네브하드네차르 멜라크 바벨론 바벨 알라브는 그에게로 알라 그가 올라왔습니다. 네브하드네차르 느부갓네살 왕이죠. 멜라크 바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었죠. 엄청나게 힘이 센 왕이었죠. 그가 바야 아셀레후 그를 아사르 했습니다. 아사르는 바인드 타이 묶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와 네후셰타임 네후셰타임으로 했습니다. 네후셰타임은 네후셰트 네후셰트는 카프 오브 론즈 청동이죠. 그래서 사슬 사리슬인데 청동 사슬 또는 새 사슬로 번역이 됐죠. 족쇄로 그래서 족쇄로 그를 결박을 하였습니다. 아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 홀리후 홀리호는 할라흐 가게 하다 가게 하였습니다. 예. 희필령 사역행이죠. 부정사형 그를 가져가 데려갔습니다. 바벨라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우 미켈레 그리고 미켈레는 켈레, 켈리는 그 물품들이죠. 아티클, 인텐셜, 베셀, 갑옷도 되지만 물건들. 웨이트 아도나이, 주님의 집에 있는 그 물건들로부터. 헤비는 모의 희필령 그가 가져갔습니다. 네부하드네차르 레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이테넴 나타냈습니다. 예, 두었습니다라는 뜻이죠. 두었습니다. 왜 헤할로는 헤할은 펠리스도 되고 템플도 되죠. 예, 그의 궁전에도 두었고 그의 성전에도 두었고 나중에 이걸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보면은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누구죠? 그 사람이 이제 이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걸로 이래 술을 담고 잔치를 하다가 메네메네 되기를 바라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두었습니다. 왜 헤칼로 그의 헤칼에 두었습니다. 왜 바벨 바벨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에도 두었고 그다음에 집에도 두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팰리스에도 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36.8절 왜 예테르 남은 디베레 요아킴의 남은 행적들은 다바르는 디베레가 되면서 말이 행적들로 되죠. 그래서 행적들 남은 행적들은 그리고 왜 토아보타브 그의 토에바는 어바미네이션은 역겨운 것 그의 역겹다는 말은 그의 우상숭배 가증한 것 우상숭배들이죠. 우상숭배들은 아세라 그가 행했던 것은 왜 하나님의 차 발견됩니다.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알라브 그에게 대해서 흰남 정말로 보라 정말로 흰남은 인디드 여기서는 보라죠. 보라 정말로 케투빔 적혀져 있습니다. 아쉐페르 멜레헤 왕들의 책에 왕들의 셰페르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비우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책에 셰페르에 적혀져 있습니다. 와 이멜로크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예호야힌 베노 타타브 그의 아들 요아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 요아긴이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39절 웬 쉐모네 샤님 8살에 요아힌이 베 말레호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6장 9절 말씀이요. 이게 8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개정 성경도 8살에 왕이 되었다고 했고요. 그런데 다른 이제 성경들을 보면요,
36장 9절이 18살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앰프리 바이블, 그 다음 CSB 바이블, 그 다음에 CEB 바이블, 그 다음에 다비 버전, 그 다음에 EXB 바이블, 그리고 HCSB 바이블, 메시지 바이블, 쭉쭉쭉. NIV도 18살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1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왜 말레호, 그가 왕이 되었고, 솔로샤 하다심, 3개월 동안 왕을 했었다. 그런데, 그리고 와 아셰레트 야민, 3개월 시위를 왕을 했다. 딱 100일을 했죠. 100일을 했는데, 말라크 비루샬라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와 야스 하라 네네 아도나이, 그가 주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아긴이 8살에 왕이 되어서 100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조금 약간 이상하잖아요. 8살짜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18살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모네 샤님이 12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18살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8살이라고도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가 3개월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가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10절 가고요. 네. 리트슈베트는 티슈바 하샤나 샬라 하멜레크 네부 하드 네차르, 네부 하드 네차르가 잠시만요. 보면은 앞에 리트슈바트는요, return이란 뜻이거든요. return이란 말은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을 때에 하샤나, 해잖아요. 해가 바뀌었을 때에 샬라는 보내었다라는 뜻이죠. 샬라는 summon 했다, send 했다, 보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멜레크 네부 하드 네차르,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었습니다.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어서, 그래가지고 마예 비에후, 그를 잡았습니다. 마 바벨 바벨라 바벨란으로 데려갔습니다. 보면은 요아킴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집트가 세운 요아킴을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걔를 데려갔고, 그 다음에 요아킨을 바벨론이 세웠잖아요. 근데 요아킨이 8년 8, 그 8세 되는 때에 3개월 10일을 다스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걔를 와이비 에후 데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히필령, 보호의 히필령 예비후 데려갔습니다. 임 켈레 물건들 하헤 메다트 베이타 도나이, 주님의 집에서 값진 것으로. 헤 메다는 코스틀리, 디자이어 딜라이트, 보물들이겠죠. 그래서 귀한 것들, 보물들을, 귀한 그릇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이 야 멜레흐,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에트 시드기야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요시야후의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고 아히브 그의 형제라고 했네. 아히 그의 형제인 지드기야 후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보면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리고 그의 형제 맞네요. 그렇죠. 형제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아히브 알 예후다 위르샬라임 예루샬라임에서 그의 형제를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참이 나라가 참 유다라는 왕국이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직전에 요아힌도 별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별수 없었어요. 정말 악을 행했거든요.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 땅을 바라볼 때에 한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정치가 혼란스러운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태한 지경으로 있는가? 아, 교회가 기억되지 않으면 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생각하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